직장 어린이집이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자녀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는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마포구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최근 관계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해 최근 관계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포구를 비롯해 임실군과 영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고용노동부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에는 오는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신축됩니다. 이를 위해 구는 연남동에 사업 부지를 매입했고 현재는 33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층 규모로 어린이집을 짓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립 비용은 총 58억 원.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8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17%, 마포구가 3%를 부담해 어린이집을 짓게 됩니다. 어린이집 정원은 대략 60여 명입니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들이 우선 입소할 수 있고 인원 배분율에 따라 인근 서대문구와 은평구 주민들의 자녀들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이곳은 저녁 6시 이후 혹은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특수보육도 이루어지고 운영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영으로 맡게 됩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서구에만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